안녕하세요, 밍짱입니다. 오늘은 모스가 아닌 정경 수초 중에 가장 인기가 좋은 쿠바펄이라는 수초를 가지고 왔어요. 흔히 수초어항을 보시면 잔디밭처럼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쿠바펄일 가능성이 높아요. 강군이 작은 유목에 활착해서 키우던 건데 어느 정도 자라서 옮겨보려고 한대요. 작은 통을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소일을 부어 소일을 부어줍니다. 너무 두껍게 깔지 않으셔도 돼요. 좋아, 자연스러웠어. 분무기로 소일이 촉촉해질 정도로 뿌려주세요. 처음 봤던 유목에 활착된 쿠바펄을 듬성듬성 뽑아주고요. 물을 뿌려둔 소일 위에 올리듯 심어주세요. 심기 힘드시다면 가볍게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하셔도 돼요. 물 속이라면 다 떠오르겠지만 습식으로 키울 거라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대충 소일 위에 올려줬어요. 뿌리가 겉으로 드러나도 며칠 지나면 밑으로 내려가기에 습도만 잘 유지시켜주시면 돼요. 쿠바펄 위로도 물을 뿌려주세요. 소일 제일 윗부분이 물에 약간 잠길 듯이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은 모스 활착대와 같이 랩을 씌워주세요. 작은 구멍도 몇 개 뚫어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두 통에 나누어 담았답니다. 작은 유목에 활착했었던 쿠바펄이라 양이 얼마 안 될 줄 알았는데 제법 많네요.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기다림의 시간만 남았네요. 하루에 두 번 정도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시고 조명은 8시간 정도 틀어줬어요. 조명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영상 뒤에 나오니 참고해주세요. 짜투리 남은 쿠바펄은 작은 유목 두 개에 나눠서 실로 고정시켜준 뒤 다시 수중 활착을 할 거예요. 11차. 겉으로 드러났던 뿌리 부분들이 전부 소일 속으로 파고 들어간 듯해요. 쿠바펄이 러너를 시작했네요. 햇빛이 좋은 날에는 한두 시간 정도 햇빛도 세게 해줬어요. 조명보단 햇빛이 더 좋아요. 하지만 좋다고 너무 오래 쓰지 마세요. 21차. 녹은 잎들이 조금 보이긴 하지만 적응 못한 수중잎이 녹는 것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아요. 러너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테잎들이 촘촘히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살며시 바닥 부분을 봤는데 뿌리가 튼실하게 잘 자라나고 있네요. 푸릇푸릇하게 잘 자라고 있는 습식 쿠바펄.
20일차 영상을 찍고서 조명 시간 테스트를 위해 한 통에는 12시간 정도 조명을 켜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후 반갑지 않은 손님이 왔어요. 강구는 시아노가 반갑지 않다고 하지만 계속 찍는 거 보면 미운정이 든 것 같아요. 조명 시간은 8시간 정도가 딱인 것 같아요. 12시간 틀어주니 쿠바펄 입들도 녹고 시아노도 생겨버렸네요. 빨리 키우시겠다고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무난하게 쿠바펄을 불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잉!